알싸한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만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아까 그 거리나 이런 것들은 정말 마케팅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아니, 요즘에 그렇죠. 요즘에 인터넷으로 지도 웬만큼 클릭한 거리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소비자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쌍팔년도에는 가능했던 그 마케팅 방법이죠. 그렇죠. 뭐 지금은 그 웬만큼 가보지도 않고 마우스 두세 번이면은 그렇죠. 웬만큼 도보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과장 광고는 이제는 좀 피해야 되겠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뭐 입지가 나쁘면은 아까 얘기하는데 매들 안 준다면서요? 네? 분명히 그런 단지가 앞으로 나타날 겁니다. 네. 뭐 입지뿐만 아니라 각각의 그 종목 평가 종목 중에서 여기는 뭐 동메달 줄 수 없다라고 평가가 되면은 제가 아예 과감하게 메달을 안 줄 생각입니다. 네. 이게 3회차까지 이제 이어져 오면서 여러분들이 동메달에 대해서 좀 평가 절하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 지금까지 올림픽에 출전하셔서 동메달을 획득한 우리 자랑스러운 국가대표 선수들 중에 그렇죠. 그 동메달을 딴 선수들을 모욕하는 처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동메달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굉장히 동메달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셔야 된다. 네. 예, 관대하게 동메달을 드렸기 때문에 가뜩이나 또 요즘 그 구리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네, 맞아요. 제작 비용이 뭐 제가 만들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네. 그런 걸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죠. 네. 사실 올림픽의 메달도 중요하긴 한데 큰 무대에 출전하는 것 자체가 인지도가 엄청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 모르는 그 건설사들도 굉장히 많고 단지들도 많은데 뭐 노이즈가 됐던 아니면은 적극적인 홍보가 됐던 출전만 한 것만으로 해도 또 저희 채널 자체가 나름 이 분양에 대해서 약간 홍보를 하면 상단에 잘 걸리는 채널이잖아요, 저희가. 거의 뭐 도배. 원치 않게 그 도배가 되고 있더라고요. 놀랄 정도로. 굉장히 노출이 되게 잘 되는 채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으면 뭐 언제든지 그렇죠. 뭐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 분양올림픽이라는 그 타이틀을 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올림픽에 출전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예선 통과하고 거의 뭐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정도의 수준에 이미 올라와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메달은 뭐 갈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분양올림픽에서 소개해드리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의 단지들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또 이 안에서 단순히 재밌게 흥미진진하게 영상을 보시는 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실제 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도 좋은 수익을 결과물을 거두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점점 강조가 되고 있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이기 때문에 단지 배치 타입별 특징 굉장히 평가를 중요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평가를 좀 더 세밀하게 좀 부탁 좀 드려볼게요. 예, 이 단지 배치 부분을 좀 들여다보시면은 전용 84제곱미터 A타입이 네. 판상형을 주축으로 해서 남향과 남동향의 전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전용 84제곱미터 중에 B타입은 남서향을 바라보게 되고요. 74제곱미터를 보시면 판상형과 타워형이 좀 혼합되어 있는 구조로 나오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74제곱미터 중에 A타입이 판상형으로서 남향 비중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몇 개 타입이 있는데 74제곱미터 중에서는 A타입이 가장 좀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는 최근에 가장 선호도가 높은 특히 이제 주부들의 선호도가 높은 네. 그 구조가 판상형이고요. 네.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남향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을 선호하는데 네. 아주 일부분의 그 단지 배치에 있어서는 이러한 조건을 다 100% 충족하지는 못하고 있는 부분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은메달 점수는 7점으로 평가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용 면적 84, 74 제곱미터가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고 또 판상형에다가 남향 배치도 굉장히 많고 정북향은 없나요? 정북향은 없습니다. 가끔 정북향 선호하시는 분들, 뭐 늦게 일어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사무실 구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있죠. 네, 그분들은 땅 구하시는 분들. 네.
그분들은 다른 단지 청약을. 아니, 뭐, 그렇죠. 가끔 정북향 나오는 단지들이 있어요. 아쉽게도 우리 옥정빈 파밀리에는 대부분 남향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네. 정상적인 그 주택 선호도를 갖고 계신 분들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조경, 우리 조경 항상 강조하고 커뮤니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들 보니까 카페 있고 또 게스트하우스 있고 피트니스 센터 등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한국말로 풀면 뭘까요? 카페 한국말로 뭘까요? 다방? 게스트하우스 사랑방? 사랑방? 피트니스 센터 체육관? 아, 역시 훌륭하십니다. 네. 네. 그렇죠. 뭐 한글을 사랑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갖춰져 있는데 네. 뭐 추가적으로 더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네. 우리가 얘가 이 단지가 2000세대가 넘지 않습니까? 네. 이건 대단지 아파트에 들어온다 올 네.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는 모든 커뮤니티 시설은 빠짐없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네. 네. 실내 체육관, 실내 골프 연습장에 네. 뭐 도서관까지도 다 네. 마련이 되니까요. 네. 그런 부분 꼭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이제 더불어서 단지와 옥정 생태숲공원이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동은 아니지만 제가 단지 배치도를 봤을 때 118동부터 123동까지는 그 공원 조망권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네. 플러스 알파의 요소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반영을 해서 평가 결과는 은메달 점수는 7점으로 평가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쉬운데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죠? 진짜 좀 아쉬운데 네. 소위 그 시그니처라고 하죠. 그렇죠. 네. 요즘 단지 설계를 할 때 그 단지에 특화된 조경시설이나 네. 특화된 커뮤니티 시설 그거 하나만 얘기를 하더라도 아 여기 무슨 그렇죠. 어느 단지 네. 이게 있어야 되는데 네. 옥정빈 파밀리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구성 무난하고 잘 갖춰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특징적인 하나의 요소 굉장히 두드러진 하나의 요소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네.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은메달 를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경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덜 뒀다면은 뭐 어떤 뭐 수상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뭐 네. 없나요? 솔직히? 아직까지 우미건설 그러니까 린 파밀리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미건설과 신동아 건설이 이번에 네. 이제 건축을 예, 공사를 담당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아쉽게도 조경 특화 설계에서 뭐 큰 수상을 한다라든지 이런 경력이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조경에 대한 평가, 뭐 커뮤니티에 대한 평가는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만들고 입주 이후에 전과 다르게 또 우미건설이나 신동아건설이 어떤 수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번 네. 단지를 뭐 한번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시그니처에 대한 그 뭐랄까 아이디어나 컨설팅 같은 건 사실 저희는 몇 개를 갖고 있는데 그렇죠. 네. 주로 시공사에서 저희 쪽이 이제 네. 어떤 의뢰를 하실 때 물어보는 게 그런 부분이니까 네, 그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 참고로 시그니처 분양올림픽도 시그니처 그렇죠. 쇼미더 고민 남과 다른 길을 항상 걷고 네. 있는 뭐 저희가 뭐 압도적으로 저희 유튜브가 그런 시그니처 뭐 남들하고 다 비슷한 구도의 카메라 각도 이런 거 없잖아요. 다 저희는 새롭잖아요. 또 모든 게 시그니처잖아요. 햄버거는 먹어도 시그니처 버거만 먹고. 네. 이 뭔 개소리야? 네. 네, 네, 네. 자, 지금 작년 말에 양주시가 이 미분양 관리 지역에 편입됐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시청자들이 이 낙인 효과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게 크거든요. 사실 미분양 동네 아니냐라는 그런 그렇죠. 것들이 예, 우려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좀 시장을 진단을 해주고 좀 짚어주세요. 아 그럼요. 우리 이 아름다운 변화의 도시 양주시 네. 양주시장님이 계속 보고 계실 것 같아서 그 시그니처죠? 그게. 시그니처죠. 네. 네. 이 양주시가 네.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편입된다라는 보도가 작년 말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게 그럼 그 이후에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지금은 어떤지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었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덮어버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난 1월 5일부터 2월 28일까지 양주시가 조정 대상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만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됐었고 네. 또 그 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거친 이후에 그나마도 현재는
해소가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폐지됐다는 네. 거죠. 네. 그 가운데에서 옥정신도시는 2020년 6.17 대책 이후부터 계속해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서 남아있었고 오히려 미분양 관리 지역이 아니고 가격이 좀 올라갈 것을 규제해야 되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서 규제를 받아왔다는 거 전혀 다른 길을 걸었던 거죠. 완전 뒤집어졌네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예. 양주시 전체적으로 그 통계를 살펴보더라도 미분양 주택 현황 보고를 국토부에서 정기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 2020년 9월에 양주시 미분양 가구 수가 1057가구에 달했었습니다. 네. 사실 이때만 해도 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근데 2021년 2월에 17가구로. 많이 줄었네요. 17가구면 뭐 이건 거의 저희한테 맡기면 일주일 안에 어떻게 소진을 시켜버릴 수 있는 그 정도. 2층이나. 그렇죠. 여기 정복행 아니에요, 여기? 그럴 수 있죠. 네. 취향 특이하신 분들 좀 몇 분 모시고 오면 다 이제 소진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되죠. 저희한테 맡겨주면. 네. 네. 정말 드라마틱하게 미분양이 감소하는 모습. 그러니까 시중에 서울과 같은 모습처럼 매물이 이제 사라져가고 있는 네.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가격도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양주시 부동산 시장의 변화의 모습을 제가 가만히 지켜보면은 요즘 가요계에서도 이런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그룹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 보지는 못했군요. 듣기만 했어요. 절대 보지는 못했고. 네. 그러니까 핸드폰 바탕화면에 있는 것 같던데, 보니까. 오랜 그 무명 시절을 네. 거치고 나서 네. 최근 들어서야 네. 거의 은퇴 직전까지 갔다가 네. 최근 들어서 급부상하면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네. 받고 있는 그런 걸그룹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가오리 있군요. 그렇죠. 네. 부동산 시장에서도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그 연예계에서도 네. 이런 상황이 늘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람 인생 모르는 거다. 이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그 춤을 그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요. 이 삼각형 모양이 얼마나 많이 봤으면 남들하고 각이 좀 다르더라고요. 되게 잘 나오시더라고요. 네. 네. 빨리 다음 주제로 한번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약 생각하신 분들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분양 관리 지역에 지정됐다가 지금은 완전히 조정 대상 지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낙인 효과 이런 걱정들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그 매달을 마지막에 좀 정리를 좀 해달라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가격부터 해서 조경이나 커뮤니티 이런 것들 매달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아름다운 변화의 도시 양주시 이 옥정신도시 새롭게 들어서는 양주옥정빔 패밀리의 평가들과 시그니처.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부문 은메달. 은메달. 8점입니다. 네. 당첨 기회 부문이 원플러스 원으로 제가 드렸죠. 네. 금메달. 금메달. 9점. 네. 단지 규모. 금메달 9점입니다. 네. 교통 입지와 직주 근접 동률입니다. 똑같이 동메달 각각 6점. 네. 그리고 단지 배치 부문 은메달. 네. 은메달 중에서 약간 아쉬운 7점이고요. 네. 조경 커뮤니티 역시 은메달 7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우수한 점수를 기록을 하셨고 또 이런 큰 무대, 분양 올림픽 큰 무대에 출전했다라는 것만 해도 굉장히 좋은 단지고 또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저가점자에게도 당첨 기회가 높다라는 것들 그렇죠 기회니까 꼭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그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 상담을 진행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쉽게도 근래에 들어서는 예전처럼 좀 적은 자금을 갖고 무언가를 해보고자 하는 분들 그런 비중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네. 시장에서 그런 분들이 점점 소외되고 있다는 좀 가슴 아픈 심정인데 경제적인 그 자금 여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 하지만 나 정말 서울에서 이렇게 많이 벗어나지 않은 수도권 좋은 지역에 내 아파트 내 집장만 하고 싶고 근데 또 자금도 부족한데 청약 가점까지 부족한 분들 네. 정말 답답한 심정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네.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상구 같은 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지가 이 양조옥정림 파밀리에가 아닐까 이렇게 네. 전체적인 느낌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사실 하겠습니다. 뭐 저희도 한강 보이고 초호화에 이런 것도 하려면 얼마든지 하죠. 아예 그럼요. 네, 실속 있고 사실 이거 뭐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면서 저희는 공급자보다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을 하다 예. 보니까 뭐 한강 보이고 초호화에 뭐 근사한 인테리어 왜 못하겠어요. 근데 실속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내 집장만 할 수 있는 정보를 주는 게 뭐 훨씬 더 좋다고 저는 보거든요. 여전히 뭐 이 세상에는 평균적인 경제적인 수준 그 이하에 계신 분들 더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런 분들도 내 집장만의 꿈과 또 그 안에서 단란한 가정을 일궈 나가고자 하는 그 욕구와 네. 또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사실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건 이것밖에 네. 없을 것 같으니까. 네.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시그니처가 될 만한 말씀 한번 나누시고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 양조옥정림 파밀리에 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받아서 진행이 되는 예, 공공분양 굉장히 네. 저렴한 3억 9천 4억 2백 네. 다세대주택 서울의 다세대주택도 이 가격으로는 이제 못 삽니다. 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의무 거주기간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저가점자 그리고 자금력이 부족하신 분들이 마지막으로 도전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양 올림픽이었습니다. 알싸한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한발 앞서 이슈를 말한다. 부동산 이슈 앤 브리핑. 머니에스와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 머니앤더시티.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건축주만의 프로젝트 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 쇼미더 고민.